미국에서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-푸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냉동 김밥입니다. 이 김밥을 처음 만든 곳은 경남 하동에 있는데요. 정기영 기자가 이 냉동 김밥 공장을 취재했습니다.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한국산 냉동 김밥입니다. 미국 유튜버들의 소개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. I am shocked. The texture of the rice is perfect for being frozen. This is unreal, honestly. Like, I'm shocked. 미국에서 SNS와 입소문을 타고 몇 달째 냉동김밥이 큰 인기입니다.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는 간편함에 한 번 놀라고 맛에 두 번 놀랍니다. 건강식으로도 많이 찾습니다. 이 냉동김밥을 처음 만든 곳은 경남 하동의 한 공장입니다. 2020년 냉동김밥을 처음 출시했습니다. 전자레인지로 데운 냉동김밥입니다. 맛있는 냄새가 벌써부터 올라오는데요. 질감이나 모양이 우리가 먹는 보통 김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. 수분을 잘 잡아 급속 냉동을 한 뒤 가정에서 해동을 해도 김밥이 터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. 각종 식품 안전 인증도 획득했습니다. 지역의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것도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. 해외 수출도 원조입니다. 큰 인기를 얻으며 공장이 쉬지 않고 가동되는 가운데 업체는 생산시설 증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 그냥 전 국가 가 저희한테 지금 접촉을 시도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현재 내년에 진짜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의 생산량을 한 두 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. 그동안 대기업 납품 위주로 생산해온 하동의 냉동김밥 원조업체는 최근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새로운 냉동김밥 개발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